코로나 바이러스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1명이고, 이중 해외 유입 환자는 1,099명입니다. 이중 전체 확진자의 85.3%인 9,217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는 1,332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어제 확진된 신규 확진자는 8명이었습니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두 분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 8명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으로 확인된 사례는 어제 보고 사례에서는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된 사례의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3명, 기타 지역이 5명으로 아랍에미레이트 3명, 타지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대응 상황을 토대로 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거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종식이 되는 것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생활 방역 5대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일부 그 수칙의 내용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마스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호흡기 증상자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전환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 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 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께서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과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또 사회 제도와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는지 경계하고 살피며 대응 수준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